TV 화면이 이렇게 나오면 시력이 3배 더 떨어집니다. 업체에서 꽁꽁 숨기는 세 가지 구매 꿀팁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TV를 고를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하는 것은 화질이에요. 화질은 패널과 해상도, 화면 보정 기술 딱 세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볼 것은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디스플레이 패널입니다. 패널은 광원의 유무에 따라 LCD와 자체 발광 패널로 나눌 수 있고요. LCD 패널은 광원의 종류에 따라 LCD 광원과 LED 광원으로 또 나눌 수 있습니다. LCD 광원은 가격이 저렴해서 옛날 TV에 보편적으로 사용되었는데요. 다만 소비 전력이 높고 수명이 짧은 데다가 플리커와 모션 블러 현상으로 인해 시력 저하가 심하여 현재는 거의 사용되지 않아요. 따라서 최근에는 광원만 LED로 바꾼 패널과 OLED 패널이 많이 사용되는데요. 만약 선명한 색감과 넓은 시야각을 원한다면 OLED TV가 좋습니다. 다만 OLED의 최대 단점인 버닝 현상이 걱정되고 가성비를 생각하신다면 LED TV를 선택하시면 되죠. 그리고 적용된 기술에 따라 더 세부적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가격이 비싼 순으로 화질은 더 좋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패널 비교를 한눈에 하실 수 있도록 표로 정리해드릴게요. 화질을 결정하는 두 번째 요소, 선명함에 영향을 주는 해상도입니다. 해상도는 크게 2K, 4K, 8K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만약 8K를 선택하신다면 한 가지 주의하셔야 돼요. 방송사에서는 4K 영상을 송출하기 때문에 8K TV라도 4K까지만 볼 수 있어요. 즉, 아무리 8K가 좋더라도 현재로서는 굳이 3배에서 5배 정도의 비싼 가격에 8K TV를 살 필요가 없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4K와 2K의 화질은 차이를 체감하기도 어려워요. 여기서 잠깐! 2K와 4K에 맞는 TV 크기 고르는 꿀팁을 알려드리자면요. TV를 설치할 공간의 시청거리를 구해 25를 곱하면 2K의 적정화면 크기가 되고요. 4K는 결과값보다 한 치수 크게 잡으시면 돼요. 예를 들어 20평대 집 거실일 때 약 2.5m 정도의 거리를 확보할 수 있다면 2K TV는 65인치, 4K는 75인치가 적절하죠. 시청 거리에 따른 화면 크기도 추천드릴게요. 화질에서 마지막으로 확인할 부분은 화면 보정 기술입니다. 보정 기술은 총 4가지가 있어요. 이 중 가장 추천드리는 건 HDR10과 돌비 비전입니다. 일반 영상 대비 HDR10은 약 6,000배, 돌비 비전은 약 4만 배 더 많은 색상을 표현할 수 있는데요. 표시할 수 있는 색상의 수가 많아 영상을 더 생동감 있게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평소 비디오 게임을 즐겨 하시거나 영화를 자주 시청하신다면 적어도 HDR10 이상의 제품을 구매하셔야 합니다. 이보다 더 상위 기술들도 있는데요. 상위 기술이 지원될수록 가격은 최대 30만 원 이상 비싸집니다. 이외에도 저해상도 영상을 고화질로 변환해주는 업스케일링 기능도 있는데요. 모든 영상에 적용되지는 않기 때문에 꼭 필요한 기능은 아니에요. 다음으로 보셔야 할 것은 부가 기능인데요. 기능이 추가될수록 가격은 약 10만 원 이상 비싸지죠. 먼저 영화와 스포츠 경기를 자주 시청하신다면 사운드를 보셔야 합니다. TV 사운드는 채널과 출력이 높을수록 좋고요. 별도의 사운드바나 스피커가 있다면 돌비 애트모스가 지원되는 제품을 추천드려요. 그리고 평소 게임을 즐겨 하신다면 화면 전환율도 중요한데요. 화면 전환율이 높을수록 더 부드러운 화면으로 플레이할 수 있으니까요. 최소 60Hz 이상, 일반적으로는 120Hz 이상 제품을 권장합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 기능이 있는 TV는 셋톱박스가 없어도 OTT나 유튜브 등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게 해주는데요. 셋톱박스를 이용한다면 충분히 대체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TV는 부담스러운 가격 때문에 LG나 삼성 같은 대기업보다는 중소 브랜드를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죠. 중소기업에서도 대기업의 패널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화질도 크게 나쁘지 않은 데다가 가성비까지 좋습니다. 하지만 고객 서비스와 고음질 사운드 그리고 빠른 반응 속도에서 대기업 제품들과 큰 차이가 있어요. 실제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TV를 비교해본 결과 중소기업 제품은 영상이 전체적으로 밝게 보여서 확실히 고가 제품이 더 깔끔해 보입니다. 주름이나 머리카락 하나하나도 더 잘 보이죠. 다만 가정에서 시청하기에는 엄청난 차이를 느낄 정도 아니고요. 밝기 차이는 오히려 취향에 맞춰서 고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화질에 별로 민감하지 않다면 가격은 거의 두 배나 더 저렴한 중소기업 제품을 추천드려요. 자, 그러면 이제 나에게 꼭 맞는 TV를 찾았는데 막상 구매하려고 보니까 생각보다 너무 비싸서 망설이게 되죠. 하지만 한 달에 단돈 4,000원으로 TV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70만원이 넘는 50인치 TV가 렌탈가로는 월 만원대로 줄어들고요. 제휴카드 할인까지 받으면 월 4,000원대 요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구매했을 때 5년을 사용한다고 가정하면 확실히 총 구매 비용은 20만원에서 30만원 정도 저렴해요. 하지만 렌탈객이 제공하는 상품 혜택을 고려한다면 그 차이는 줄어들고요. 제휴카드를 하시게 될 경우 오히려 렌탈이 더 유리하죠. 또한 계약 기간이 끝나면 소유권도 이전받을 수 있고 렌탈 기간 중에는 무상으로 AS 및 케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니 위생적으로도 유리하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3년마다 사은품 받아가시면서 다른 모델로 갈아타고 있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사은품을 최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본사와 온라인 대리점 중 사은품을 더 많이 지급하는 곳은 온라인 대리점입니다. 본사는 충성 고객님들이 많이 찾으니 사은품을 많이 드리지 않는데요. 온라인 대리점은 가입자 수에 비례하여 본사로부터 수당을 받기 때문에 가입자 수가 많을수록 사은품을 더 챙겨드릴 수 있죠. AS와 요금은 본사와 대리점 둘 다 동일하니까요. 제품 품질 및 사후 관리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지만 어떤 곳이 사은품을 많이 주고 안전한지는 알기 어렵잖아요. 사은품을 많이 주는 대리점은 회사 규모와 가입자 수 등으로 유추할 수 있는데요. 이때는 저희 아정당 8833-3504로 연락주세요. 저희 아정당은 가입자 수와 규모가 전국 1위라서 가장 많이 챙겨드릴 수 있어요. 인터넷 가입 시 최대 47만원, 가전제품 렌탈 시 최대 30만원까지 당일 지급해드리고 있죠. 누적 후기도 많아 믿을 수 있고요. 상담센터와 매장도 전국에 7곳이 있어 즉각적인 서비스 제공까지 가능합니다. 아, 그리고 단통법 폐지 소식 들으셨나요? 저희 아정당은 휴대폰 지원금 최대 50만원, 아이디폰도 약정 없이 개통 가능합니다. 365일 오전 8시부터 밤 10시까지 전화 한 통만 주시면 어떤 혜택 받을 수 있는지 친절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최대 현금, 최저 요금 보장, 업계 최다 고객 후기, 아, 정당하게 받자. 아정당.